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일 컨텐츠는 BMW X6M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2세대 모델이죠. 참고로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콧구멍이 훨씬 더 큽니다. 차량의 제어를 보시면 출력은 575마력에다가 중량은 2352kg, 그리고 배기량은 4.4리터의 V8 트윈터보 엔진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도 4륜구동. 그렇다면 900클릭.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굉장히 강인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MW 특유의 키링 그릴, 보시면 이 그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3세대 가면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 M이 붙어있는 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범퍼가 비슷하거든요. 밑에 보시면 뭔가 환한 듯한 입모양, 그리고 양옆에 볼살, 프론트 그릴 보시면 꽤나 신경을 많이 썼네요. 여기 두 쌍씩 이렇게 두 개 안쪽으로 들어가는 디자인. 그리고 BMW의 헤드라이트는 특별하죠. 여러분들 한밤중에 운전하는데 이렇게 생긴 애가 뒤에서 따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후드를 보시면요, 뭔가 선이 쫙쫙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근육질에 멧돼지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게다가 이 차가 특히 더 마음에 드는 게 쿠페형 SUV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라인이 굉장히 스포티한데 엄청나게 또 커요. 뭔가 세련된 는데 우락부락한 느낌? 그리고 휠 보시면은 사이즈가 꽤나 커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엄청나게 큰 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짝을 따라서 여기 라인 한번 파주고, 그리고 여기 한번 깎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뒤쪽 휀다 살짝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그 위로 라인이 이렇게 쭉 테일램프까지. 이것이 바로 X6M의 뒷모습. 뒤쪽 램프 같은 경우는 꽤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면서도 깔끔한 느낌. 아, 이것도 이쁘긴 이쁜데 요즘 새로 나온 3세대 뒷모습이 더 이쁘긴 합니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와, 이것이 바로 V8 4.4 트윈터보 엔진. 이쪽에 보시면 스티커 하나 붙어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머리 조심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뒤쪽 트렁크 이제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사람 키보다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덮개 하나 있고 내부는 엄청 깊어요. 힘도 세고 수납 공간도 넓고 사람도 많이 태울 수 있고 오프로드 탈 수 있고 도로에서도 빠르고 만능이죠 이 차는. 이제부터 내부를 볼 건데 뒷좌석부터 먼저 볼게요. 안에 보시면은 여기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는군요. 여기에서 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거나 그러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뭐 과자라던가 커피라던가 그런 거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Yes. 여러분들 여기가 뒷좌석이고요. 여기 지금 가운데가 뻥 뚫려 있거든요. 앞좌석에 핸들이 보이고 있어요. 내부는 쏘쏘 엄청 넓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앞좌석, 여기는 뭐 그 시트 조절하는 거랑 그 저장 장치 여기 달려 있고요. 시동부터 일단 켜고서 보겠습니다. 스타트! 제가 배기 튜닝을 따로 하진 않았는데요. 소리 듣기 좋아요. BMW에서 스포티한 모델 같은 경우는 핸들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가운데 동그랗게, 그리고 얘는 뭔가 좀 얄쌍한 느낌. 여기 타시면은 뭔가 좀 SUV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옆에 보시면은 이 공간이 엄청 크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 정도 사이즈. 그렇다면은 바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차량의 제형 같은 경우는 제로백 4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88km. 최고속도에 리미트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정도 마력이면은 더 빠르게 달릴 수도 있는데. 준비하시고 출발. 우렁찬 소리 보시면 90km 돌파, 100km 돌파, 120km 돌파, 220km 돌파. 여러분들 근데 확실히 뭔가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차량이 2.4톤이었죠 이 상태에서 핸들을 확 돌리면 차가 넘어갈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급 핸들! 그렇지!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차가 넘어가진 않아요.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난폭하게 운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바로 앞에서 이쪽으로,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빵빵,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핸들을 돌릴 때마다 차가 막 휘청거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다음에는 제가 운동 에너지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쌩쌩 달리고 있다가 시민차를 박치게 해볼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시면은 저 친구가 사이드 미러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적어도 화물차급은 돼야 몸통 박치기 할 만하죠. 화물차급, 반갑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핸들링. 와우, 이렇게 잘 들어가나 원래? 실제 차도 이렇게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시골에 놀러 갔을 때 빠르게 할머니를 볼 수 있다는 것. 물론 난폭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아주 잘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제가 드리프트 한번 볼게요. 드리프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드리프트, 나이스. 드리프트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드리프트 한번 더. 드리프트. 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5.2, 6.5, 6.5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동장치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흡기 같은 경우는 트윈터보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앞범퍼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다 떼버릴게요. 그리고 타이어 오프로드용 타이어 달아줄게요.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뒷타이어 폭 풀어.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앞쪽 드랙 폭 풀어, 뒤쪽 드랙 폭 풀어, 클러치 풀어, 트랜스미션 풀어, 동력 풀어, 자동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스프링, 랠리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티루바 풀어, 뒤쪽 안티루바 풀어. 다음에 샤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어, 흡기 풀어, 연료 풀어, 밸브 풀어, 배기량 풀어, 피스톤 풀어, 트윈터보 풀어, 인터쿨러 풀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575마력에서 1500마력으로 900클릭. 보시면 제로백 2.9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00km. 튜닝을 통해서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산을 한번 타볼게요. 스타트. 출발하자마자 바로 가속도 나오죠. 90km 돌파, 100km 돌파,
여러분들 여기 평지 아니에요. 여기 산입니다. 근데 150km 돌파. 여러분들 2400km의 차량이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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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어요. 이번엔 제가 기차에 치여볼 건데요. 다른 동료들이 많이 왔습니다. 보시면은 벤츠도 있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가지 차량들이 많이 왔습니다. 과연 저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다! 출발! 출발! 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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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제작! 이런들 제가 지금 제일 먼저 날아갔거든요? 다른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있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들 바로 레이스 가겠습니다. 비포장 레이스 에스트모어 랠리 트레일. 자 보시면은 X6, 마칸 터보, 우루스, 다치 듀랑고, X6, X6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하트! 나오세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내가 1등 할 거야! 봐주지 않고 제대로 가겠습니다.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 점프 굿. 여기서 드리프트 살짝만 넣고 이렇게 넘어와줘요. 드리프트 살짝만. 그리고 여기서도 드리프트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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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벽에 안 박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리프트 살짝만 완벽해. 제가 지금 4등. 몸통 박치기. 죄송합니다 우리 팀. 뭐였지? 뭐였지? 죄송합니다. 일부러 올게 아니에요. 왼쪽 체크 포인트 직진 코스. 제가 3등. 안 돼! 안 돼! 아, 3등이었는데, 지금 8등으로 들어왔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이번에는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X6, 우루스, X6, 마칸토보, 카이엔, 마세라티, 르반떼? 와, 차 다 모였죠, 지금? 준비! 출발! 아, 첫 스타트 뭔가 살짝 아쉽네요. 제가 악셀 꾹 밟고 있었는데. 근데 차가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드래그레이스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면은, 1등 누구죠? 아 우리팀? 우리팀 닭볼치야 설마? 아 굿은 1등의 포르쉐 카이엔.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조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묵직한 맛이 아주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